야, 피야. 너 또 표정이 왜 그래? 아, 우리 동네 재개발되잖아. 근데? 그래서 그 이쁜 누나가 운영하는 꽃집 없어진대. 야, 남자가 너 그런 걸로 울고 그러냐, 임마. 정육점도 없어지고. 제육볶음. 빵집도 없어지고. 담배. 정신 차려, 아, 진짜. 야, 아이고 더워. 오늘은 내가 살게. 내가 사 오늘. 에이 또 이런다. 내가 살게. 이리 줘 이리. 왜 이래? 내가 산다니까. 아이 참 사람 기회를 안 줘. 그럼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 내가 살 테니까 저기 막걸리랑 과자 좀 골라. 그래요. 아이 뭐 과자 뭐 필요 있으면 다 사. 이 정도만 줘. 얼마요? 11,000원이요? 응. 김씨 저 천 원짜리 있어? 네, 나 천 원짜리 있어. 아홉 개만 줘봐. 원래는 한 장만 달라고 안 하나? 깜짝 놀랐네. 야, 나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아예 왔으니까 줘야지. 하나 먹어. 오케이 아이스크림. 오케이. 아이고 더워. 자, 야 휴지통 없나? 휴지통? 그 꼬다리 나줘 나줘. 그 나줘. 뭐 이런 걸 달라고 그래? 아 이것만 먹어 시원해. 아 사드시지. 에. 그런 거 좋아. 야. 입 텁텁한데 요플레도 하나 먹자. 줄게. 오케이 요플레. 오케이. 야 휴지통 없나? 나줘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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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좀 사드세요. 이걸 뭐 하게요? 이것만 먹어도 변 잘 봐. 야 TV 틀어봐. 아, 그래 자 먹을까. 잠깐만 저기 지금 코미디빅 할 시간 아니요? 예 그래요. 오, 그 코미디빅 좀 들어봐. 오 어른들이 저기 코미디빅님 것도 아세요? 내가 코미디빅 팬이요. 그럼. 내가 김국주 팬이요, 김국주. 김국주, 이국주예요. 어, 김국주가 그 코미디빅에 나오면 그 옆에 두 놈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김국주가 거짓말하면 그 옆 놈들이 이렇게 치더라고 여기를. 오케이, 오케이. 네, 맞아. 이렇게. 나도 본 것 같아. 응. 그래갖고 김국주가 지난주에 뭐라나 그 나 요즘 더위 먹어서 입맛이 없어요 하니까 옆 놈들 둘이 이러고 치더라고 이러고. 야, 어르신. 그 김국주가 그 입맛 없는 게 웃긴 걸 아시네요. 아니지. 더위도 먹는다는 게 그게 웃긴 거지. 아 지금 뭐 저 코미디 빅리그 또 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기 안용진이가 웃겨. 안용진이. 안용진이 안용진이가 또 누구요? 안용진이 저 하드 들고 나왔고 잡아야지 못 잡겠지. 싸가지 없는 놈 있잖아. 그 웃겨 그거. 아, 안용진이. 근데 저기 안용진이 그 하드는 왜 안 녹나 몰라? 그래요. 그 소품이니까 안 녹죠. 에이? 소품 소품. 하드가 안 녹는다고? 가짜요. 가짜요. 가짜. 가짜요? 예. 네. 방송서 왜 가짜를 갖고 와? 아이 그만요. 조이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만요. 니들이 잘못했어. 아니 그럼. 아 그러니까 대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요. 니들이 잘못했어. 아니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그만하세요. 하여튼 저기 나는 근데 그 코미디 빅서 그 저기 안용진이 말고 걔 누구야 저 쬐까나네 걔 이 강세형이 나 강세형이 걔가 강세형이요 양세형 강세형이 예 그 강세형이가 저기 어디요 저기 SBC인가 저기 MBC인가 거기서 하는 거 저기 그 매니저랑 그 나와 갖고 하는 프로 있잖아 그 저기 그 저 전지적 참전용사 예 그래 참전용사 아이고 어른들 근데 저기 전참치에 그 이명자랑 김국주랑 둘이 붙으면 무지하게 볼만할 거예요. 그거. 김국주도 거기 나와요. 어? 둘이서 이명자랑 라면 끓여 먹으면 이명자가 야 국주야 너 몇 번 끓일까 이러면 또 국주가 아 다섯 번만 끓여 이러면 이명자가 왜 넌 안 먹게 이럴 거 아니야. 아이 동수야 아, 그나저나 다음 주에 미팅 나가야 되는데 옷 살라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이거. 티부터 살까? 바지부터 살까? 맞는 것부터 찾아야지 인마! 아이 듣겄어 뭘 듣겄어요 다 들었는데 안전해 이건 또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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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이용식 자.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쟤 걔 아니요 저기 누구요? 안용진이 안용진이 그런 시골 바닥에 뭐하러 와? 그 탤런트가 얼마나 바쁜데 하긴 그럴 거요. 어? 안용진이처럼 바쁜 애가 여기 내려올 리가 없지. 그렇다고 안용진이나 그렇게 바쁘진 않지. 바쁜 건데 강세형이, 강세창이, 김나래 이런 애들이 바쁘지. 걔넨 틀면 나와. 안용진이는 뭐 깔짝깔짝 나오더만.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어, 안용진이요? 안용진이 맞네. 안용진이요? 어,
반갑습니다. 아, 이용... 아니 한용진이 내가 팬이요. 야. 이용진입니다. 터키스키. 아, 나 이거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저기 코미디 믹서 나 한용진이가 제일 웃긴 것 같아. 아 근데 저 김국주가 더 웃기지. 아 그래도 안용진이는 유행어가 많잖아. 유행어 김국주가 많지. 아니 근데 이제 이거 하드 가짜요? 한번 뭐 만져보실래요? 어 이거 재밌더만. 나도 한번 만져볼게. 잡아볼게. 예. 잡아야지. 못 잡겠지? 전부 뛰어봐도 나도 전부 뛰지. 멍충멍충 요거로 봐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가지. 아유. 얼굴이 멍충멍충. 야 이 상놈의 자식아. 아이 고마워. 아 어른들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고마워. 이건 네가 잘못했어. 아 토끼 아씨. 아, 미안해 안용진이. 어? 어? 어 아저씨 어? 개그 호흡 좋은데요? 아 그래요? 어. 아 이 아저씨는 개그맨 되겠네. 아저씨. 아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 아 노인 캐릭터 짜면 되죠. 아 근데 웃길래나 모르겠네. 야 용진아 진짜 어떡하냐. 나 진짜 살 너무 쪘어. 아, 나 이제 95kg야. 아, 이제 좀만 더 찌면 나 이제 세 자리 찍어. 아, 살찌면 진짜 여자들한테도 인기 없고 건강에도 안 좋고 이번 생 완전 망했어. 이씨. 미안하다. 야 나 빵 하나 더 먹어도 되냐? 김수정 막걸리 한 잔. 아 이 날씨 좋은데 막걸리 한잔 해야지. 야 수야, 응? 니네 가게 이제 고급 과자도 들어온다. 나 하나 먹어보자. 그래. 하나만 들어왔으니까 하나만 좀 하나만. 어. 야 근데 이건 맨날 왜 이런 거 위에 있는 거냐? 그 종이 놔줘. 예줘. 그 놔줘. 예줘. 놔줘. 예줘. 아니 고급 과자 얘 놔줘. 이거 가져가서 뭐 하시게요? 이걸로 기름 종이 할 거요. 이제 동네 오리부영은 다 망한 거야 이제. 아, 오리부영이 뭐예요? 오리부영이 아이디어 좋아. 어, 진짜. 아, 야, 나 그나저나 마을 회관에다 이거 포스터 붙여야겠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 지금. 올리부영이었으면 빵 터져요. 알았어요? 야, 왜 이렇게 관계가 화를 내는 거야? 오, 재밌어요 저 어르신들. 야 TV나 보자. TV나 TV 좀 들어봐. 미안해, 미안해. 잠깐 저 지금 코미디 비가 할 시간 아니요? 얼른 코미디빅 들어봐. 어유 코빅도 하세요? 내가 저 코미디빅 팬이요. 나는 거기 저 김국주가 그렇게 웃기더라고. 이국주예요 아저씨. 이국주. 김국주가 그 두 놈을 데리고 나오는데 거짓말 하면 두 놈이 이렇게. 한 번은 김국주가 저기 썸남이랑 디스코 팡팡 타는데 썸남이 넘어질까봐 제가 손잡아줬어요 하니까 두 놈이. 아니 어르신도 그 이국주 썸남이 그 손잡아줬다는 게 웃기다는 걸 아시네요. 아니지. 김국주가 탔는데 디스코 팡팡이 움직였다는 게 웃긴 거지. 그럼 그럼. 야 너 아까 그 로또 산 거나 맞춰봐. 어, 야 벌써 추첨했나? 어 검사가 가만있어봐. 야 저기 네 로또 맞춰보면 은 네. 내 것도 한번 맞춰. 어, 예. 어? 한번 맞춰볼까요? 저런 게 김치 뭐 샀어? 나 됐어. 어, 어르신! 우와! 이거 2등 당첨됐어요. 우와 대박! 왜? 2등! 우와. 2등! 2등이 당첨됐다고! 2등이요! 2등! 2등! 왜? 아니 왜 그래요? 야! 어? 언제까지 그렇게 2등만 하고 살까? 2등만! 1등 언제 해봐! 왜 맨날 어. 2등만 해 2등만! 아니 이게 뭐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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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아가이스 할로 반가. 오셨어. 어 오늘 기분 너무 야 자식아 빠져 꺾어래. 빠져 꺾어래 딜리 빠르 딜리 빠져 자식아. 어 아니 문씨 또 돈 없는 거 아니야? 어, 야 내가 아들을 6개월 쫄라갖고 내가 딱 600만 받았어. 뭐? 너 자식아 이런 걸 꼭 안 생겨봤지. 아유 주시면 되지. 주소 빨리 사 먹어 빨리. 라바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원래 네 돈이잖아. 그걸 왜 숨겨? 어, 가슴이야 미스테이크. 어우. 아, 어우. 어우, 살 뺐던 테네 이제. 어깨. 어깨. 자, 오늘 그. 예. 두 개. 아, 두 개요? 툴. 툴. 얼마? How much? 예, 2,400원이요.
동전 받아. 아 동전 받죠. 어, 딱 받죠. 둘레 여섯 스물레. 아! 아유 세고 나왔죠. 다시 다시. 나 이거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하 오케이. 됐어. 이 단추 뭐예요? 뭐 왜? 아 병뚜껑 망치로 찍어드렸네. 집어넣어 집어넣고 쓰면 되지. 아니 300원 모자라잖아요. 아, 얼마라고 주면 되죠? 얼마? 300원이요. 아니 근데 저기 문씨 그 집에 뭔 일 났어? 막 뭐 사람들이 막 집이 북적북적 하던데. 아유 봤구나. 예. 우리 손주씨 그거 왔잖아. 왔는데 이 자식이 농구로니까 키가 막 이마씨가 다 보더라고. 아유 얼마나 돼? 얼마 큰 줄 알아? 키가 막 이것도 아니야. 어. 얼마네?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거야. 지금의 순간 신이여 허락하소서. 너 인마 왜 뮤지컬을 해? 아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우 내가 그거 왜 했지? 아이고 그래서 일신 어떻게 지내? 진호야 두 영화 어디 갔냐? 진호야 아이고 진호야 진호야 네가 불러야 돌아보잖아 이 자식아.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네가 이걸 호래매 자식아. 이 자식아 나쁜 자식이네 이거. 아 정말 네가 부르면 내가 딱 돌아보고 이거였는데. 아, 오늘 뭐 이렇게 개인 방송에 혼자? 가만 있어봐. 오케이. 어 근데 무시 어, 자, 아, 이거 너무 나 보여줄 거 때문에. 중원에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게 자자자 봐. 어, 뭐야 이거? 봐봐. 뭐야 뭐 뭐 이게 뭔 봉투야? 뭐야 이게? 어 이게 뭐 상품권 상품권. 이거 어디서 왔어? 우리 매느라기가 이거 쓱 질러. 아유 이런 거를 막 매느라기가 상품권을. 어? 너 이거 봉투 있냐? 내가 왜 없어? 우리 며느리도 나의 봉투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넣어줬거든. 아유 너도 있어. 이 씨가 봉투가 없거든. 이 씨금대. 아이고 이 씨음나. 음나. 음나 자식아. 이 씨. 야 나도 저기 며느리가 좀 줬어 봉투.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봉투가 다 있잖아. 있네. 그럼 우리 봉투를 한번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뭐 그런 시간을 또 가져. 롤로랄라. 롤로랄라. 내 봉투는 상품권 든 봉투. 내 봉투는 그렇죠. 현금 든 봉투. 내 봉투는 하나로 맞춰 봉투. 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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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밤. 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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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밤. 어 미쳐 미쳐. 재밌다. 흥이 올라온다. 흥이 올라와. 올라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자 가자고. 6, 7, 8. 내가 방은 크로스백. 내가 방은 가죽 가방. 내가 방은 그냥 스낵백. 어 미쳐 미쳐 미쳐. 어 미쳐 미쳐 미쳐. 빠바밤. 어 미쳐 미쳐 미쳐. 손금 목걸이. 내 목걸인 자석 목걸이. 내 목걸인 소고기 국거리. 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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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뭐야 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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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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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야 정수야. 오! 짜잔. 와 야 뭐야 요즘 유행하는 나가랑 티 입었네. 야 근데 너한테도 맞는 사이즈가 있다. 무슨 나그랑 티야. 나 가디건 입은 거야 인마. 아유 나와. 아, 오시죠. 막걸리 한 잔해 김씨. 야 참... 근데 거기 뽑기 들어왔네. 야, 야 하나 드러났지. 야야야 500만 줘봐. 500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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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자. 오케이. 야 뭐 어떤 거 뽑힐라나. 이게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야, 요런 자동차 같은 게 나오네. 귀엽다. 야. 그 껍데기 나주 나주 나주. 예? 나주 나주 나주. 그 껍데기 나주 나주. 이 껍데기를요? 어, 나주 나주 나주. 이거 가져와서 뭐 하시게요? 이걸로 부황 뜰 거요. 그 시원해. 그 시원해. 이제 읍내 한여름 다 망한 거야. 뭐요? 하여튼 지 건강 엄청 챙겨. 야, 팀이나 들어봐. 그래, 팀이나 보자. 저 코미디빅 할 시간 아니요? 저 코미디빅 좀 들어봐. 오, 코빅도 하세요? 내가 저 코미디빅 팬이요. 나는 거기서 김국주가 그렇게 웃기더라고. 그렇지. 아, 이국주예요. 어, 저 김국주가 두 놈을 데리고 나와서 김국주가 거짓말하면 연놈들이 뭐야? 요라고 치더라고. 한 번은 김국주가
저 고기 먹다 체했어요. 손 땄어요. 이러니까 두 놈이. 어르신도 그 이국주가 고기 먹다 체했다는 게 웃기다는 걸 아시네요? 아니지. 바늘을 이국주 살을 뚫었다는 게 웃긴 거지. 왜 이렇게 웃음 포인트가 다 흘러? 야, 재밌는 거 한다. 야, 이거 구해줘 흠즈. 그 뭐하는 프로야 그게? 연예인들이 뭐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연예인이 집을 구해줘? 아니 그럼 연예인은 방송도 하고 공인중개사도 하고 두잡 뛰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읍내 복덕방 김씨는 뭐 먹고 살라는 거냐? 이게 다 저기 그놈 때문이요. 그 서경석이 그놈이 저기 방송에 나와갖고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뚜 이래가지고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놈 때문이요 그거. 그럼? 에? 왜 지가 왜 공인중개사 합격이라래? 아니 막말로 그 방송에서 그 싸고 좋은 집 구하면 좋잖아요. 그럼 나도 저기 싸고 좋은 집 좀 구해달라고 구해줘 엄지에 전화 좀 넣어. 그래. 어떤 집 구하고 싶으신데요? 나 저기 아파트에 가스 다 나오는 집으로 해달라 그래. 가진 돈이 얼만데요? 15만 원. 15만 원으로 그런 집을 어떻게 구해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여 그게. 김씨가 얼마짜리 살지? 내가 10에 3 살지. 자 스트레스 받아. 됐어. 야, 나가서 밥이나 먹자. 아, 야 누가 살 건데? 내기 한번 할까? 내기 좋지. 야, 동전 던져서 나 앞 나 앞 나 뒤. 자 간다. 샤 샤. 아 커피빵에 커피빵. 야야야 그 니들은 그 조금씩 돈 보태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내기 같은 거로. 내기로 사 먹어야 재밌죠. 무슨 말 이게 재미죠. 아이고 왜 그러세요? 왜요? 왜요? 심하냐? 재미 그 내기에 재밌는 거 니들 그거 해서 버릇대. 벌써부터 그러면 니들 나중에 두 방에 빠져. 아이고 이런 몇씩 왜 내기를 해? 서로 만 원씩 해갖고 사면 되지? 그만요. 여자친 죄송합니다. 뚱뚱한 놈이 먼저 사간다 그랬지 5만 원 내놔. 역시 어쩐 일이야 어머 씨? 아 뭐 하나 씹으려고 왔지. 안녕하세요. 맛있는 그거 짜짜요. 짜짜요. 아까 알락 요거트 짜짜. 아 알아갖고. 네, 애기들이 좋아하는 그 짜요. 아 그거. 네, 알겠어요. 요거 하나 나 짜 먹고 계산해도 돼? 네. 요거 쭉 짜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맛이 변했네 그새. 이게 아무 맛도 안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지금 거꾸로 짜셨잖아요. 아주 미안하네. 나 이거 계산했지 내가. 안 하셨어요. 아 뭐야? 아우 내가 여기 그게 깜빡깜빡해. 아유 정신없어. 아이 무시도 깜빡깜빡해? 그래. 나도 얼마 전에 그 추석 때 아들 내 집 내려가려고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들이랑 같이 살더라고. 아이고 정신 차려. 나도 말이야 그때 그 저기 작년 추석에 말이야 그 절에 가가지고 그냥 조상님께 백팔백 올리고 있는데 어우 내가 크리스찬이었더라. 아이 무시도요? 나도 저기 보름달 보면서 우리 아들 장가 좀 빨리 가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렇죠. 나도 결혼을 안 했더라고. 이씨도 그래요?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원하나! 입이 이렇게 건조하고 좀 맛있거든. 슬라시 건조해서 안 되겠어. 어우 어우 또 두통이 오네. 아 뺀잘 두통에 뺀잘. 오케이. 아우 입이 이렇게 건조해. 슬라시 뭐야. 깨버린 슬라시. 아니 문씨가 그렇게 슬러시를 많이 먹으니까 머리가 아프지. 어우 여기 가물가물하네. 고마워. 그랬구나. 잠깐만 이거 문씨도 시계 샀어? 아, 봤냐? 어우 이거 언제 샀어 시계? 아유 다시 눈싸움이니까 그 맛없네. 이거 다시가 이런 시계도 있냐? 이거 방수 100m까지 내려가는 방. 너네 없지 자식들아 이런 거. 아이고 나도 시계 있어. 우리 아들 사는 거. 이거는 줄이 가죽으로 된 가죽 시계예요. 그럼 이씨 너만 시계 없지 자식아? 없지. 나도 시계 있어. 그래요? 시계 있어? 아 그럼 우리
시간 한번 자랑해보는 시간 한번 갖는 거 어때? 어? 자랑을 해. 아, 해보자고. 아주 룰루랄라, 아주 룰루랄라 신다잖아. 아이고, 내 시계는 방수시계. 어. 내 시계는 그렇지. 가죽시계. 어. 내 시계는 찜질방 열쇠. 오, 미쳐, 미쳐, 미쳐. 빠바밤. 오, 미쳐, 미쳐, 미쳐. 빠바밤. 내 시계는 찜질방 열쇠. 어, 야, 이거 재밌는데? 재밌어. 오. 재밌어. 이거 오늘 신명나게 다시 한번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그러자고. 어, 5, 6, 7, 1. 내 지갑엔 만 원 있고 내 지갑엔 5만 원 있고 내 지갑엔 삼겹살 있다. 오, 미쳐, 미쳐, 미쳐. 뭐야 이게? 오, 미쳐, 미쳐, 미쳐. 내 신발엔 에어 있고 내 신발에 기름빛깔 창 있고 내 신발에 삼겹살 있네. 오, 미쳐, 미쳐, 미쳐. 오, 미쳐, 미쳐, 미쳐. 뭐야 여기? 오, 미쳐, 미쳐, 미쳐. 이게 뭐야? 오, 미쳐, 미쳐, 미쳐. 야, 뭐야 이거? 야, 나 옷 샀는데 사이즈 안 맞아서 그냥 너 입어라. 우와, 대박. 야, 이거 비싼 거잖아. 오, 왜 이렇게 커? 나한테도 커서 안 맞는 거야. 야, 수야, 오늘 막걸리 한잔 하자고. 그래요? 어. 오늘 막걸리는 내가 살게. 왜 맨날 김치가 사? 네. 내가 살게. 내가 사, 내가. 그럼 그러지 말고 그래요. 일단 고른 다음에 내게서 진 놈이 계산하기로 해. 그래, 알았어. 어, 야, 다 골라 일단. 아무거나 막 고를 거예요. 기다려. 과자도 좀 있어야 돼. 이거 얼마요? 됐어? 아, 예, 3만 원이요. 3만 원. 예. 김씨. 뭔 내기? 여기 끈이 두 개가 있는데 예. 이걸 긴 거 뽑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긴 거 뽑는 사람이. 응. 오케이. 뽑아. 하지만 난 이걸 뽑지. 우와! 우와! 재미없게 재미없게 하죠. 내가 이렇게 신호를 줘도 왜 그걸 뽑아? 내 키만. 얼마라고? 3만 원이요. 3만 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예. 다음부터 그냥 사달라고요. 에이. 야, 수야, 아, 나 입 심심한데 뭐 먹을 거 없냐? 아, 와. 보자. 야, 너 야채 테이만 하나 먹어라. 오, 나 좋아하는 과자인데. 야, 이 안에 케찹이 아직도 들어있네. 나 케찹 안 먹는데, 어떡하지? 그 케찹 놔줘. 아니, 이 케찹 챙겨와서 뭐 하시게요? 이거 명랑악도 그걸 뿌려 먹을 거야. 무슨 명랑한 떡을 먹어야지. 모질랄 때가 있더라고, 케찹이. 즐겁게 뿌려줄 때가 있어. 야, 심심하다. 팀이야, 들어봐봐. 잠깐만, 지금 저기 코미디빅 갈 시간 아니요? 아니, 그래. 저 코미디빅 좀 들어봐. 어이, 코빅도 하세요? 내가 저 코미디빅 팬이요. 나는 거기 김국주가 그렇게 웃기더라고. 시국주예요, 아저씨. 김국주가 맨날 이렇게 옆에 두 놈을 데리고 나와서 거짓말하면 두 놈. 예, 나도 본 거 같아.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 한 번은 김국주가 저기 썸남이랑 주말에 스티커 사진 찍었어요 하니까 두 놈이 또 어르신도 그 이국주가 그 썸남이랑 데이트한다는 게 웃기다는 걸 아시네요. 아니지, 김국주가 저기 스티커 사진 프레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웃긴 거지. 아니 왜 웃음 포인트가 다르지? 이거 아는 형님 한다. 어? 아는 형님 한다. 뭐라고? 저 그 프로 제목이 뭐라고? 아는 형님요. 그럼 저기 그 프로에 그 춘식이 형 나오나? 춘식이 형이 누구예요? 나는 형님 춘식이 형. 그 저기 터미널 옆에서 모종 파는 형인데 그 형이 얼마나 웃긴디. 아니 거기 아저씨 아는 형님이 왜 나와요? 아니 지들은 아는 형님 나오고도 우리 아는 형님 나가면 안 돼? 아니 그런 사람들이 거기 나오면 웃기겠냐고요. 춘식이 형이 얼마나 웃긴데? 아이고 얼마나 웃긴데 춘식이 형. 저 얼른 JTBC 전화해서 응. 얼른 춘식이 형 섭외하라 그래. 그 형을 왜 섭외해요? 그 형 놓치면 그 형 세상에 이런 일에서 체가. 야, 너 저 미팅 나간 건 어떻게 됐어? 야, 난 그래도 그게 고민이야. 야, 난 이 여자도 마음에 들고 이 여자도 마음에 들고 이 여자도 마음에 들어. 아, 야, 네가 봐, 내가 바람기가 좀 많냐? 넌 기름기가 많지. 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고마녀, 듣겄어. 들려요. 저 보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 그 이씨, 그거 혹시 안 하면 모르겠네. 아, 뭐. 요새 그 젊은 애들이 그 저기 핸드폰에다가 뭘 설치를 하는 건데, 그 사진도 올리고, 뭐, 사람들 와갖고, 막 좋아요도 누르고, 그거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어요? 핸드폰 저기 1kg? 예, 1kg.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저 1kg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나 좀 알려줘. 일단 인스타그램을 깔아야 돼요. 아니, 도로도 안 깔린 동네에 무슨 아스팔트부터 깔아야지, 뭘 깔아? 아, 그 핸드폰에 사진을 올려야 돼요. 핸드폰에다가? 예. 뭐 하세요? 작년에 저 산악회 간 거. 여기다 이렇게 올려? 어떻게 올려? 아, 눕혀서 올려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핸드폰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사진 올리면 거기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데 그 좋아요가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영식이냐? 핸드폰 사진 올렸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어쩐 일이야? 갑자기 좀 와봤어. 아유, 쎄요. 입에도 똥내가 나서 그런데. 그 쭈빠 쭈쏘 그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으로 하나만 갖고 와봐. 아, 네, 알겠습니다. 우와, 아주 맛있다. 네, 500원이요. 500? 나 흉차리 없으니까 제 것 가도 되나? 아, 체크, 네, 돼, 돼, 돼. 어우, 너무 대기업처럼 장사를 오네. 잘 될 거야. 네. 아, 이거 맛있다. 이거. 어? 왜? 이거 잔액 부족으로 뜨는데요? 잠깐만, 나 살 수 있어. 기다려봐. 어, 가자. 어, 아, 며느리냐? 그 저기 그 500원만 좀 입고. 아우 막, 아우 대단하네. 다음에 사러 올게. 안 된다고 했나 봐. 어, 그거 하나 결제 좀 해. 아이고, 다음에 사신다며요? 아우, 나 좀 심판, 내 깜빡한 거. 아이고. 아유, 야, 내 요즘 그렇게 깜빡해. 아, 윤씨 그래요? 이거 내가 못 사기로 했는데 너 요즘 그런 일 없냐? 나 그 저 지난번에 추석에 명절 때 말이야. 아버지 산소는데 산소가 없는 거야. 묘가 없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더라고. 아유, 그걸 깜빡한 거야. 아니, 윤씨도요? 오, 나는 놀랬잖아. 아니, 나도 저기 그래. 스승의 날 때 카네이션 만들어갖고 저 선생님 찾아갔는데. 그렇지. 내가 학교를 안 댕겼더라고. 아이고, 나 안 댕겼었나? 이 씨도 그래? 그 날 천이 저기 장가 가려고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그래. 알고 보니까 만나는 여자가 없더라고. 아니, 김씨도 그래요?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오마라!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런 네. 일이. 저 이 씨 그 얘기 들었어? 뭐가? 그 정부에서 노인네들 일자리 알아봐준다고 하더라고. 그 저기 동사무소 가갖고 신청하라던데 우리 거기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돈데 어디가? 아까 우리 와이프가 그 동사무소에서 일 보고 있다고 내가 전화 왔어. 아, 그래요? 그래요? 신청서만 두 장 달라고 하면 되지. 안 가도 되겠네. 어, 여보, 와이프? 아, 어, 그래. 그 동사무소에서 저기 그 전화했잖아. 아까 그 신청. 아니, 그 일 보고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일 보고 있다고 전화했잖아. 어? 어, 똥 싸면서 전화했다고? 마무리 잘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거 천 원짜리 동전으로 좀 바꿔주세요. 아, 근데 저희 잔돈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안 돼요? 예. 아. 야! 그 영업 방식이 왜 이러냐? 그거 바꿔주고 그래야지 그거를 내가 바꿔줄게. 일로 와, 짜머리 채. 많이 채인지? 이거 천 원만 바꿔주세요. 천 원만 바꿔주세요. 뭐 어떻게 바꿔주면 돼? 어르신, 돈 주세요. 에? 빨리 돈 주시라고요. 어, 잠깐만요. 지가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에요? 빨리 오세요. 아, 뭔 소리예요? 돈 달라니까. 너 깡패 자식 어디 오려고 그래. 돈 달래 자식아. 아니, 문 씨가 저 돈 바꿔준다고 가져갔잖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머나. 돈 좀 바꿔주세요. 아, 천 원짜리 줬지? 예. 500원짜리 두 개 주면 돼? 네. 그래. 아니, 500원도 없는 놈이 무슨 500원을 바꿔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머나. 아이고. 남의 가게에 무슨 비계까지 베고 누워있어. 이거 베개 아니야. 뭐야? 이거 김밥이야, 충무김밥. 야, 충무김밥이 이렇게 크게 싸갔거든요?
저 김 씨 저 다음 주 상견례 한다 그러지 않았어? 뭐 그렇게 됐어. 근데 이러고 할 거요? 아이 뭐 옷이 뭐 마땅찬 게 없어. 그렇지 내가 하나 갖고 왔어. 아이고 참 우리 사이에 뭐 이런 거. 아이 뭐 저기 이씨 먹고 싶은 거 없어? 어 집에 저 음료가 떨어졌지. 아이고 내가 이런 건 뭐 기분 좋게 사줘야. 야 이거 하나에 얼마니 이거? 예 2만 원이요. 야,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뭐 이런 걸. 저 김 씨 웃돌이 사이즈가 90이지? 같은 귀신이요 귀신. 자 정장 하나 사서 여기다 넣고 다녀. 여기다가 아 그냥 이 케이스만 준 거예요? 아, 옷걸이도 있잖아 이게. 아 그래요? 바지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으면 구김이 안 가. 아유 이 자식. 야 이거 도로 내놔. 이거 내놔 이 자식아. 이 자식 이거 하는 짓 뽑아줘. 그지가 따로 싸줘. 어? 이 자식 친구끼리 싸가지 없게. 아 이 자식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아유 요거 이거 돌려차기를 그냥. 자식 줄래? 왜 까불어 왜? 까불어 까불어. 뭐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게 뭐 왜? 너 손 대. 아이 안 뛰어. 손 대. 아 이것만은 안 뛰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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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식이. 자식아, 너 이거 너 까볼까 안 까볼까? 안 까볼게. 자식아, 아이, 나 앞으로 안 까볼게. 저기 지금 코미디빅의 시간 아닌가? 예. 네. 어, 어르신, 이거 코빅도 봐요? 어, 자. 내가 저 코미디빅의 김국주 팬이요. 난 걔가 그렇게 웃기더라고. 이국주예요, 어르신. 김국주가 옆에 두 놈들이랑 같이 나오는데 김국주가 거짓말하면 옆에 놈들이 이러고 쳐. 한 번은 김국주가 남자친구가 제 허리를 끌어안더니 사람 많은 데서 뽀뽀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야 어르신도 이국주가 남자랑 뽀뽀했다는 게 웃기다는 걸 아시네요. 뭔 소리요? 남자가 김국주 허리를 찾았다는 게 웃긴 거지? 그럼. 아니 저기 근데 이씨 그 영화 그거 봤어? 주인공이 그 조정석하고 유나가 나오는 건데 어떤 동네에 가스가 막 터져. 그래갖고 이 애들이 이제 막 탈출하려고 막 옥상으로도 막 가고 막 하는 건데 아, 이 제목이 뭐예요? 그 저 엑소시스트. 예 어. 맞아. 무슨 엑소시스트요? 엑시트예요 엑시트. 거기 누구 나오는지 알아요? 유나. 유나. 그럼 유나가 어디 그룹이에요? 유나, 효연, 오. 써니, 오. 태연, 오. 어 요리. 어. 걔랑 저 SM 있는 그룹이지? 맞아요. 걔 팀 이름은 야인시대인가? 지금 무슨 야인시대예요 이거 아니야? 무슨 야인시대예요? 걔들 저기 타이틀곡이 그 바람처럼 이거 아니야? 소녀시대예요 소녀시대. 그리고 거기 조정석 나오잖아요 알아요 조정석? 알지 알지. 그럼 조정식이 그 조정석 그 뭐라는 거야? 조정석 실제 저는... 부인 알아요? 실제 부인 나 알아. 매미 매미. 알지도 못했어. 개미잖아 개미. 무슨 개미예요? 야 아무튼 그 영화에서 그 옥상에 문 잠겨가지고 탈출 못할 때 막 긴장감 쩔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뭐 옥상 문을 왜 잠궈놨는 거야? 옥상을 잠궈놔야지. 옥상에 다 고추 넣어놨는데 그 밟을 라. 자 시끄러. 얼른 가서 달라. 니들이 잘못했어. 어. 우리가 뭐 잘못해요?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나 이거 하나 가져. 왜 가져가려 그래요? 아유 진짜. 왜 가져가려 그래요? 안 갖고 가 임마. 잘했어. 뭐야 저거는? 아니, 야, 저, 너 이거 어? 이거 뭔가? 아니, 이 자식들 이거 대사 다 까먹고 있어. 지들이 먼저 치고 해야지. 어? 너 이 자식아 긴장 좀 하고 올라. 네가 내가 왜 이걸 깔아줘야 되냐, 우리 말. 어? 야. 네가 스스로 치고 나야 돼. 아까부터 보니까 대사를 이런 대사들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깔아줘야 돼, 이걸? 나 이거 하려고 했어, 이거. 뭘 하려고 어리버리 짜고 있었으면서. 야, 이거 줘. 아유, 그 어르신 그 뭐예요? 아, 참, 야, 야, 자, 야, 자, 니들 이거 뭔가 한번 봐봐. 우리 아들 내미가 네. 아유 아버지 드세요 하고 줬는데 이거 뭔가 봐봐. 와, 이거 이게 한우 사골이네요. 아주 그냥 건강에 좋은 보양식입니다, 보양식. 이게 사골이야? 예, 예. 나도 드디어 한우 사골 먹는다. 네, 네. 아이고, 야, 이걸 왜 버려? 김치에 큰 냄비 없잖아.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아, 이거 누가 신청했어 이거? 와 이것도 예쁘게 포장을 해서 갖고 와야지 이거 비호감 아니야 이거? 야, 아이고 이거 지저분해서 이거 편집도 못하겠다. 덮어놔 일로 덮어놔.
선물로. 이게 우리 생각처럼 안 돼. 말이야. 아이고. 어, 김씨, 나이스 투 미트 유. 아주 수한 걸 해갖고. 김 씨가 아주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다음 주부터. 연습을 하고 숙지하고 나왔자 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배가 조금 고픈데. 누들 하나 먹으려고 그래. 누들. 아, 포포 누들. 포포 누들. 사바면. 사발, 사발면, 사발면, 식스 덕 캡틴, 식스 덕 캡틴, 육개장, 식스 덕 캡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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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치 매워 못 먹어. 다른 맛, 다른 맛, 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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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몰 사이즈 작아.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빅 사이즈, 육개장, 육개장, 육개장. 오케이, 오케이, 육개장. 요거 하나 먹고 나 계산해야 되지. 요거 하나 먹으면 맛있다. 아유, 오케이. 뜨거운 물을 쫙 부자고. 그거 찬물인데요. 이거 찬물이요. 저 난로 아직 안 돼요. 자식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걸 못 먹잖아 이거를. 아유 어쨌든 뜯으셨으니까 빨리 계산하세요. 계산해요. 이거 얼마야? 아니 1,000원이요. 오케이 까까페이. 까까페이. 아 까까페이. 까까 어때? 아, 돼요 돼요. 자식. 안 되는 줄 알았죠. 돼요. 아니 9번 깎아서 까까페이가 돼? 아 무조건 돼요. 우리 매느라가 아주 손주들 받았더니 용돈이 나고 200 붙였다 그래서 자식아 이거 긁으면 되잖아. 너 거지로 알아? 아니 긁으면 자식아. 네. 아 자식. 자네 부족으로 뜨는데요? 200원 넣었구나. 아 계산하세요. 잠깐 이봐 슈퍼맨. 어. 자네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얻지. 가끔 보니까 자네가 높은 곳에 물건을 교환 혹은 뭐 이렇게 바꿔시켜볼 때 말이야. 예예. 이게 손님의 시안다가지고 담이 오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어. 예. 자 나에게는 이 사다리가 있는. 이 사다리를. 자네는 물건을 덮어라 오늘 덮어라 그거 꺼낼 수 있을 거야. 덮어라 비호감이라니까 이거. 덮어라 이거 이제. 쉽게 꺼낼 수 있을 것이야. 나는 사발면 그냥 받고 이 사다리 주겠네. 얼마나 튼튼한지 올라가기만 하면 어때? 자. 왜 갑자기 조커 춤을 춰? 별걸 다 놀래네. 아니 그 이씨 그 아들내미가 차 뽑아준다고 했다며. 근데 그걸 왜 거절한 거요? 왜 그랬어? 예전에 교통사고 나갖고 후유증 있어. 아이 어쩌다가? 뭘 어쩌다가 했다 이놈 때문이지. 아이, 이놈 자식 그게 왜 나한테 묻냐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너 기억 안 나? 뭘 기억 안 나? 너는 기억 안 나 이 자식아. 자식아 도대체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건데? 아니 문 씨가 날 옆에 대고 운전하는데 이 자식이 운전 중에 초코아임을 주워 먹다가 사고 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초코아임 아니야? 어? 초코아임이라고. 뭐라고? 꾸꾸다스야. 꾸꾸다스야. 아 여기야? 아, 드디어 그래요. 30년 오해가 풀렸어. 그래, 지나가 주겠지. 야야야, 꾸꾸다 꾸꾸다. 너희들 그만들 싸우고 내가 화해하자는 의미로 그 핫도그 내가 쏠 테니까 우리 핫도그 하나씩 먹어. 야, 맛있게 이거 맛있겠는데. 와, 김치 두지가 어쩐 일 이거에서. 먹어봐. 이거 빨아먹니 맛있네. 맛있겠다. 아이 어르신들, 그 뭐 그렇게 입에 다 묻히고 드세요. 우리가? 어, 야, 너 귀엽게 강아지 티 입었네. 무슨 강아지 티야 임마. 이거 토끼 티야. 아, 이거 숨어 있었구나. 아, 김씨. 네. 막걸리 한 잔이야, 막걸리. 아, 이 막걸리 좋지. 아, 나 환절기라 그런지 아, 왜 이렇게 콧물이 나냐. 휴지 없냐, 휴지? 아, 야, 근데 휴지 얼마 없다. 야, 이것만 써. 야, 새 걸 뜯어주지. 이게 뭐냐, 임마. 이거 진짜. 아, 이거 얻어버려. 그 저 휴지 좀 놔줘. 예, 줘. 그 놔줘. 예, 줘.
나줘. 예, 줘요. 휴지심을요? 어. 이걸 뭐 하시게요? 이걸로 머리 말고요. 아이, 이제 동네 미용실은 다 망한 거야 이제. 그루프. 네. 와, 저게 뭐야? 몰라. 야, TV나 좀 재미나 틀어봐봐. 자, 잠깐만, 지금 저기 코미디빅 할 시간 아닌가? 예, 그러네. 얼른 코미디빅 좀 틀어봐. 오, 코빅도 하세요? 내가 저 코미디빅 팬이요. 난 거기서 김국주가 그렇게 웃기더라고 아주. 이국주예요, 이국주. 김국주가 네. 옆에 두 놈을 데리고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툭툭 쳐. 한 번은 김국주가 뭐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웨이터가 부킹시키려고 저 끌고 갔어요 하니까 옆놈들이 이렇게 또. 아니, 어르신도 그 이국주가 그 부킹당했다는 게 웃기다는 걸 아시네요? 아니지, 끌려갔다는 게 웃긴 거지. 야, 뭐 이렇게 웃음 포인트가 달라? 너 소개팅 갔던 건 어떻게 됐어? 아, 이번에도 안 됐지. 아, 나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야, 그러려면은 내가 그 욱하는 성격을 고쳐야 될까? 아니면 돈을 좀 막 쓰는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될까? 저기 식습관부터 고쳐.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저희 대화하는데. 그만이야, 듣고 써. 그 티셔츠가 왜 밑에 뜨는 거야 그게? 왜? 걔가 왜 더 벌어진 거야 거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몰라요. 내 머리도 들어 어때요 거기? 아, 진짜 스트레스 받게 하네. 스트레스 받지 마. 아니 부시, 언니 이렇게 양장을 빼입었어? 오늘 말이야. 그 맥락 갔다고 VIP 고객을 초대갔고 그날 초대받아서 갔다 왔어. 별의별 군데 나갔다 오네. 그 맥락 갔다고 그 갔다 근데 끼니가 안 되더라고. 아, 안녕하세요. 오케이, 영맨. 예. 그나저 저 뭐 이거 뭐가 저 아 깜빡이야. 깜빡이야. 아 깜빡이야. 오픈 오픈. 오우. 오케이. 아 메이크 썸 메이크. 썸메이커 같다. 오케이. 어유, 이거 아주 맛있겠구만. 어유, 가만 있어봐. 요거 내가 한 끼 해봤다. 이거 저기 얼마야? 예, 9,000원이요. 아유, 8,000원이 모자라네. 아, 근데 이거 왜 깠어요? 다음에 잘 올게, 다음에. 아, 천 원밖에 없으면 이걸 왜 까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나 어릴 적 가격이랑 헷갈려서 그랬다 이 자식들아. 내 어릴 적 그 전쟁통에 무장 공부도 왔다고 나올 때 이 껌브레이크 싸움 어휴 요 한 끼로 해결하던 그때가 생각나서 그때는 단돈 2,000원밖에 안 했어 자식아. 그때도 천원 모자랐네요. 그러네. 이게 뭐야 도대체. 아주 한 끼가 아니 문씨 그냥 와서 바로 앉지 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 그 PD가 오프닝 재밌다고 나보고 길게 좀 짜라고 무타고 그러더라고 들었잖아. 뭔 소리야, 네 거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머나! 아이, 위험 엄청 받겠네. 아이 근데 저 문씨 저 이거 뭐야 이거? 어우! 왜 이렇게 싸웠어? 이거 자식들아. 이거 뭐야? 이거 와이프가 싸준 거야. 자식들아. 뭔데? 또 싫어. 또 싫어. 자 뭔가 봅새 뭔가 어 코리아 파스타 짭째 어? 짭째 오케이 짭째 오케이 좋았어. 요거 나눠 먹자고. 내가 좀 맛만 먼저 볼게. 어때요? 어? 아우 쉬었네 이거. 쉬었어? 들고 오다가 쉬었어. 아유 좋아 이거 좋아한데. 아이고 짭째 이걸 깔았다고. 어때요? 아우 쉬었어 못 먹는 거야. 에이. 짭째. 야 이놈아, 김 PD가 네 부분 줄이려는데 왜 이렇게 길게 잡고. 야 이 자식아, 사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건 한편의 연극을 보고 있잖아 지금. 아 오늘이 마지막 출연 되겠네. 아유.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못 웃긴 거지? 그지. 그럼 등장하고 앉아있네. 뒤에 내용이 더 강한인데 한번 해보자고. 그래 해봐. 이거 김씨 신발 샀어? 이야 김씨 신발. 이거 아주 눈매가 아주 세심하고. 와 신발 샀어? 이거
이거 예. 우리 며느라가 가. 어. 이거 가져온 거 아니야, 자식아. 우리 어. 며느라가 얼마나 예쁘고 센스도 넘치고. 그래. 그런 며느라가 니들 없잖아. 야, 왜 없어? 나 우리 며느리기도 아주 최고요. 어, 그래? 그럼. 이씨 며느라가 조금 그렇지. 그렇지. 맞아. 며느리 없지. 뭔 소리야, 내 며느리도 괜찮아. 그래? 어? 그럼 우리 셋이 며느리를 자랑 아닌 자랑 한번 혼혼 시간을 갖는 거 어때? 뭔 며느리 자랑을 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내 며느리는 이쁜 며느리. 내 며느린 착한 며느리. 내 며느리 치 며느리. 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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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밤. 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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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밤. 네 며느리 치 며느리다. 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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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밤. 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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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밤. 재밌잖아. 재밌어. 어이 몰랐네. 지금 우리가 신명나게 본격적으로 짜랑 아닌 짜랑을 한번 호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때? 알았어. 5, 6, 7, 8. 내 핸드폰 줄은 승군돼지. 내 핸드폰 줄은 네이크로바. 내 핸드폰 줄은 줄줄이 비엔나. 오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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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오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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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뭐야? 오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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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오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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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내 벨트는 가죽 벨트. 내 벨트는 명품 벨트. 내 벨트는 잔뜩이 붙인 거. 오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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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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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바바바.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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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야 정수야, 너 또 표정이 왜 그래? 아, 나 진짜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야, 뭐가 무서워? 우리 이번 주에 건강검진 하잖아. 어. 그때 피도 뽑는데. 야, 씨, 남자가 피 뽑는 게 뭐가 무섭다고. 야, 이런 걸로 뭐 울고 그래. 금식도 해야 된대. 왜? 아, 정말. 야, 심심한데 우리 TV나 보자. 야. 자. 아, 더워, 더워, 저기. 아유, 에, 어른들. 아이 더. 저 막걸리 하나 하고 가. 아 이루죠.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내가 사? 아, 내가 살게. 내가. 얼마나 어, 김치가 사? 그 오늘만 김치가 사는 거요? 알았어, 내가 살게. 저기 그 이것만 사면 무하니까 안주나 몇 개. 안주 됐어. 이것만 먹지 뭐. 그래요? 이거 얼마? 아 참나 저 담배 떨어졌는데. 사만 5천. 근데 저기 원래 계산하기 전에는 원래 저렇게 잘 안 뜯지 않나? 그쵸? 잠깐만 저기 지금 코미디빅 할 시간 아니요? 아이고 코미디빅 좀 틀어봐. 오, 오 아저씨도 그 코미디빅 읽어도 아세요? 내가 저기 코미디빅 팬이요. 내가 딴 거나 안 봐도 그 코미디빅은 꼭 봐. 거기 나오는 저 김국주가 그렇게 웃기더라고. 김국주? 이국주잖아. 이국주지? 김국주가 저기 코미디빅 써. 나오면은 남자 두 놈을 달고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 남자 두 놈이서 이렇게 때려. 아 여기를... 여기를 툭툭쳐. 김국주가 나 짜장면 저기 보통 먹어요 하면 두 놈이. 맞아 맞아. 그럼 김국주가 맞아요 저 곱빼기 먹어요. 근데도 또 두 놈이 이렇게 때려. 아니 근데 곱빼기 먹은 건 거짓말이 아닌데 여기를 왜 치는 거예요? 탕수육도 먹었단 소리지. 근데 저기 나는 저기 김국주 말고 그 김국주 옆에 놈 있잖아. 그 걔 이름 뭐예요 저기? 예, 박상준이. 난 박상준이가 그렇게 웃겨. 박상준이가 누구야? 그 박상준이 있잖아 그 저기. 그 대머리 가발 쓰고 그 옷 이러고 입고 나와갖고 맹꽁이 아저씨인가 두꺼비 아저씨인가 맨날 이러고 이러고 걸어다니는 애 있잖아. 이러는 애 있잖아. 저기 그 저 김상준이 말하는 거예요? 김상준이 김상준이 김상준이는 그놈은 난 놈이요. 아니 왜? 아니 김상준이 보니까 대학교 교수더만. 그래요? 어디 학교인데? 그거 토론하는 거 보니까 낙성대 교수인가 이러더라고. 아니 근데 김상준이도 웃긴데 그 양도현이 양도현이? 걔가 웃겨. 그 찌잘한 애 있지? 기다란 애 이쁘장한 애. 어, 예. 걔가 저기 코미디빅서 기바드라고 사타구니 이렇게 쳐대더라고. 아, 기분 좀 이렇게 쳐. 이렇게
근데 저기 나는 저기 걔 양도현이 걔 말고 걔 신랑으로 나가는 애 걔 누구야? 저기 그 저기 형 동생인데 저 강세찬이 걔 강세찬이 걔는 저 SBC도 나오더만. SBC 나와? 어 그 어디 나와? 런닝맨인가 빤스맨인가 거기 나오더라고. 아, 어? 런닝맨 얘기하시는 거죠? 런닝맨 거기 런닝맨 아세요? 내가 왜 몰라 그거 꼭 거기 보는데. 누구 나오는데요? 런닝구에 나오는 게 저기 유재송이 임석진이 임종국이 해해요? 해해요? 김광수, 강세창이 이렇게 나왔고 띵박질하는 프로 아니야? 근데 거기 왜 김국주 안 나오나 몰라. 김국주가 나와야 웃긴데 난닝구에 난닝구 나왔고 김국주가 나오면 또 유재송이가 물어볼 거 아니야. 아 평소에 운동 좀 하세요 그럼 김국주가 저 맨날 뛰어다녀요 그럼 두 놈이 또 나와서 이럴 거 아니야. 야 TV 딴 거 틀어봐봐. 와 김씨 야, 한 잔해. 야 이거 미팅 프로그램 하네. 야 아, 나 주말에 미팅 나가는데. 어, 진짜? 야, 여자들이 내가 정장을 입고 나가야 좋아할까? 좀 캐주얼하게 입고 나가야 좋아할까? 안 나가는 걸 좋아하지. 그만이야. 어? 에, 듣겄어. 아, 정말. 아, 참어. 야, 한번 들어봐. 야,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 아니, 저 지금 보는 게 저 어디요? 어디 프로? 냉장고를 부탁해. 아, 네. 냉장고 네. 부탁해. 그 저기 그 뭐 뭐하는 프로예요, 그게? 이게 남의 냉장고 뜯어다 요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우리 집 냉장고를 왜 너한테 부탁해요? 예? 네? 아니 그러다가 저 냉장고 갖고 가다가 그 안에 있는 게장이라도 상하면은 그거 누가 책임질 건디? 그 여름철에 젓갈들 다 상해! 어? 아니 그러다가 냉장고 거기 10원짜리 그 냄새 한다라고 넣는 거 몇 개 없어지면 어떻게 할게요?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해? 아, 누가 보면 냉장고 저희가 뜯어가는 줄 알겠어요. 저 JTBC 전화해! 전화요 빨리. 이면수 이런 건 금방 상해! JTBC 전화해봐.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게임 방송. 걔 아니야 저기? 김상준이. 이거 진짜 아니 김상준이 아니야? 아니 김상준이.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아 김상준이. 김상준이. 아 이상준이라고. 아 김상준이 반가워. 어디 김가요? 이상준이라니까. 아, 그래? 아 근데 김상준이 우리 동네 어쩐 일이야? 여기 왜 있는 거야? 게임 방송. 방송국 차렸어? 아 유튜브 차요. 유튜브? 우툽이 뭐요? 유튜브요. 우툽? 우퉁? 유튜브요. 그거 왜 그렇게 꼬박꼬박 대들어? 아, 대들기는. 아, 저기 그러면은 네, 저기 우리 이 씨가 그 이런 거 나오는 거 좋아하거든. 이 사람이랑 같이요. 그래, 나 좀 찍어가. 잘할 수 있어? 나 그럼 여기 나오는 거야? 예. 그럼 지금부터 앤님이 할아버지가. 짜장면을 먹어볼게요. 나 저기 아침에 면 먹고 왔어. 딴 거 먹어. 아침에서 면 먹었어. 면. 그럼 눈깔 사탕을 먹어볼게요. 당로 파크집 심단해 죽겠는데 이런 걸 먹여 자꾸 나한테 어른한테. 아 이건 먹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데. 그럼 나 저기 약 먹을 시간이니까 약 먹방이나 한번 해봐. 약 먹방을 햇님이 우툽 그 제비스콘 먹는 거 보실게요. 소방관들이 여기 들어와서 옷을 이렇게 쏴대요. 야, 너 왜 또 질질 짤고 있어? 아니, 내가 맨날 시켜먹는 그 보쌈집 있잖아. 거기 없어졌대. 야, 씨, 남자가 뭐 그런 걸로 울고 있어, 임마. 딴 데서 시켜 먹으면 되지. 거기가 양 많이 준단 말이야. 서비스로 불족발도 주고. 돌아와요, 보쌈. 정신 차려, 정신. 난 내가 찾아보자. 어, 아유, 씨, 저기. 네. 막걸리 한 잔해. 아이, 그래,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지난번 샀잖아. 그래요? 응, 내가 한번 사야지 오늘. 얼마요? 예, 3,000원이요? 응, 여기 있어. 예. 우리 한 번씩 차례대로 사자고 맨날 김씨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엔 내 차례예요. 알았어. 오케이. 한 잔 먹자고. 탕수육 그래. 왔습니다. 네. 뭐 어디서 시킨 거? 여기다 나 여기다. 아차. 얼마요? 27,000원이요? 어, 김씨가 살 차례지 이번엔. 뭐야 저게? 내 차례가 빨리 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출출한데. 야, 나 생라면 하나만 부쳐 먹어도 되냐? 야, 하나 까먹어. 아, 생라면이 진짜 맛있지.
에이 이건 필요 없잖아. 에이 이건... 그 다시마 놔줘. 어 이거 가져가서 뭐 하시게요? 아이고 집에서 육수 낼 때 쓰게. 뭐? 이건 지금 동전 주머니? 야 영재야 너 그거 아냐? 뭐? 야 이게 새로 나온 어플인데 사진 딱 찍잖아? 애기 모습으로 바꿔준다. 아 진짜? 한번 찍어봐야겠다. 나도 한방 박아줘. 나도 한방 박아줘. 나도 아니 나도 박아줘. 나도 어 이거 박아서 뭐 하시게요? 내가 저 돌 사진이 없어. 아야야 TV 틀어봐. 아, 자 지금 저기 코미디빅 할 시간 아닌가? 맞아. 그 코미디빅 좀 틀어봐. 네. 오 코미디빅인 것도 아세요? 내가 저기 코미디빅 팬이요. 그럼 난 거기 저기 김국주가 제일 웃기더라고. 이국주예요 이국주. 김국주 거 봤어? 예. 김국주가 나오면은 옆에 두 놈이 같이 나오는데 김국주가 거짓말하면 옆 놈들이 예. 여기를 톡톡 치는겨. 한 번은 김국주가 저기 얼마 전에 해수욕장 가갖고 튜브 타고 놀고 있는데 헌팅 당했는데 이러니까 바로 두 놈이 이렇게 치더라고. 야 어르신도 그 이국주가 헌팅 당했다는 게 웃긴 걸 아시네요. 아니지 김국주가 그 튜브에 떠 있다는 게 웃긴 거지. 오 이거 웃음 포인트가 달라. 이씨 요새 그거 봤어? 저기 그 저 KBC 거기서는 그 그 타렌트들이 자식들 데리고 나와갖고 그 엄마 말고 아빠가 놀아주는 그 프로그램 그 맨뭔데 그 뭐 저기 샷다맨이 돌아왔다. 샷다맨. 슈퍼맨이 돌아왔어요. 샷다맨이 돌아왔다. 누구든 돌아오면 된 거요. 근데 저 옛날에 거기 나왔던 걔들 뭐 하나 물로 그 주몽 나왔던 애 그 아들들 있잖아. 새 쌍둥이 걔들 이름 뭐예요? 여기 저기 대한독립 만세. 예, 맞아 맞아. 맞아. 대한민국 만세요. 대한독립 만세. 걔들 한 40쯤 먹었을 거예요. 예, 벌써 그렇게 됐나? 걔네 애기예요 아직. 뭘 애기야?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뭘 검색을 해요? 검색해 봐. 쌍둥이 봐봐. 이만큼 커. 아 거짓말이지 마.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요즘 애들 다 이렇게 하더만 이렇게. 야 청수야. 어. 그나저나 내가 지금 썸탄 여자가 있거든. 아, 나 조만간 그 여자한테 고백할 거야. 사람 많은데 딱 가가지고 반지랑 꽃다발 주면서 고백 딱 하면은 그럼 걔가 엄청 감동 먹겠지? 여기나 처먹겠지. 여기나. 아이 고만이여 듣겄어. 다 들었어요. 아 참아 참아. 어 야. 네가 저는 복면가왕한다. 아 복면가왕 재밌지. 아 이거 야 그 복면 뭐 그 뭐하는 프로요? 아 이거 가수들이 복면 쓰고 노래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 아니 왜 멀쩡한 얼굴 냅두고 왜 도둑놈이요? 왜 얼굴을 왜 가리고 불러? 그게 컨셉이에요. 컨셉이구나 말이고. 아니 부모가 물려준 얼굴을 떳떳하게 그게 얼굴을 오픈을 하고 그거를 노래를 불려야지 복면을 왜 쓰니 왜? 저 저희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그 놈들 중에 위가 안 좋은 놈들은 거기 입냄새 다 맬 거 아니야? 복면 안으로! 그럼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복면에 똥내가 가득한 노래가 돼! 그만이야 그만이야. 그걸 왜 저희한테 그러시냐고요? 그럼 누구한테 그래? 야, 왜 복면을 써 왜? 아이 그만이야. 강도놈들도 아니고! 아이 저희가 어떻게 벗겨요? 얼른 벗겨! 그만이야. 저희 니들이 잘못했어. 뭘 저희가 잘못해요? 잘못했으니까 이거 서비스로 하나 줘. 말도 안 돼. 이건 니들이 잘못한 게. 야, TV 보지 말고 쇼핑이나 하러 가. 아, 그러자. 야, 나 안 그래도 발렌시아가 모자 이쁜 거 받았어. 발렌시아가? 야, 그 뭐야 빌려... 저기가? 발렌이 뭘요? 발렌가가? 명품이에요, 명품. 아저씨 명품 알아요? 몰라. 명품도 모르는 자식들. 빨리 가자. 아, 왜 이래? 야, 이 자식들아, 명품 좋아하지 마. 명품을 젊은놈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명품. 안 되냐 거? 아이고. 아유 조연수 왜 그러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람이 명품이야지 옷을 명품 사면 뭐랴? 아이고 고만이요 이놈들이 진짜 아이 고만이요 명품 이거 나 이거 에르메스 거야? 못 구겨지게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문씨 아니여? 아이고 문씨야 어 문씨 어쩐 일이여? 뭐 입하고 털고 있었나? 아유 어 그랬어 여기 그냥 더우니까 하단한 빨로 왔어. 예, 안녕하세요. 하드 먹으러 왔어. 하드 먹으러 온 거요? 그 쌍쌍 봐 있잖아. 예, 다 갖고 하라면 갖고. 예. 자. 그게 맛있더라고 나는. 자,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다. 여기 천 원 있어. 예, 천 원. 야, 여기 이렇게 딱 쪼개 먹는 것이 맛있다. 아, 어, 비비빅 두 개를 사고 내가 하나만 줬구만. 얼마야? 아이 방금 그래서 반으로 쪼개신 거예요. 미스테이크. 쏘리 가이. 에이, 이리 와.
비슷하니까. 아니, 그렇지. 날 더워서 그런가. 그래요. 날 더워서 내가 깜빡깜빡해. 아, 문씨도 그래요? 아주 심해졌다고 내가. 아이고, 그 전에 말이야. 그 라면을 냄비에다 끓여 먹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 짜잔 짜자자 짜잔 이게 벨 소리가 울리더라고.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냄비에 그 받침대 딱 껴놨더라고 내가. 핸드폰을? 그게 깜빡하는 거야. 아니 나도 그래요. 나도 얼마 전에 저기 내리막길에 내가 트랙터 세워놨는데 이게 굴러갈까봐 내 핸드폰 밖에 이렇게 껴놨지. 아, 아이고 그래 꼭 심각하네. 밤새 찾았어. 아이고 심각하네. 아이고 나는 그 작년에 설악산 놀러 갔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아이 어디 갔나 했더니 흔들봐,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그 밑에다가 핸드폰을 껴놨더라고. 아니 김씨도? 응.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오라. 아니 혹시 온 김에 저기 이거 한 잔이야? 시원하게 한 잔. 아 주지 마. 나 그 보약 먹어가지고 술 먹으면 안 돼. 술 끊었어. 빠이. 약기 아무튼. 끊어 건강하게. 우리 둘이 한 잔어요. 자식들이. 친구 가서 한 잔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싸가지 못한 시들아. 너 자식아 술 끊었다며.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오만아. 그래, 그만. 아니 근데 어쩐 일이야? 따라라라라. 발자 요바라 요바라. 아들이 지갑 사줬다. 이거 뭐야 어디? 아유 불쌍해. 이거 닥스 거 아니야? 아유 실컷 한번 맨져봐. 네가 닥스를 언제 만져보냐. 어 맨져봐. 이 새끼가 지갑을 세면 이 새끼야. 왜 새벽에 저 시간? 네가 지금 구경하라고 준 거 아니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오만아! 아니 근데 뭐 지갑 자랑하러 온 건 아닌 거 같고 여기 어쩐 일로 온 거요? 여기? 내가 어쩐... 아이고 아니 왜 이래 갑자기? 아이고 그 집 주인장이 그 전세 자금을 싹 들고 타버린 거야. 응. 집이 싹 날아가게 생겼어 아이고. 내가. 아니 그런 일인데 쌍쌍발 사 먹어? 더우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 했지. 그리고 경찰에서 뭐래? 경찰에서 뭐래? 너 경찰이 뭐래 되냐? 야 경찰에서 뭐래디? 예? 이거 누구 사건 때문에 이러는 거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오만아! 아니 그 경찰에 신고했나? 빨리 전화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전화는 얼른.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자. 내 마음을 접속해 한 판 오게. 널 자식아 저기 경찰한테 전화 안 되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오만아. 아 근데 어쩐 일이야. 아들이 지갑 사줬다. 아까 했잖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오만아. 아 진짜 진짜 난리다 진짜. 야 너 또 왜 질질 짤고 있냐? 아니 우리 동네 자주 가는 그 삼겹살집 있잖아. 어. 그거 없어지고 뷔페집 생긴데. 남자가 뭐 그런 걸로 울어 임마. 야 그리고 삼겹살집보다 뷔페집이 낫지. 샐러드 뷔페야. 어 못 먹어. 막걸리 한 잔해 막걸리. 김 씨가 막걸리 사 내가 안주 살게 그럼 되지? 그래 그럼 내가 20살 테니까 이 씨가 안주를 사더라. 알았어. 그러면은 저기 두 병이면 되겠지? 아 좀 더 마셔. 뭐, 두 병 갖고. 그래 그럼 오늘 한번 아주 죽어보자고. 여섯 병 이거 다 해서 얼마야? 에 2만 원이야? 2만 원. 야 여기 있어. 어 예. 아이 좋아. 자 이 씨가 안주 사와. 아 잠깐만 이거 다 못 마실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좀 안주로 바꿔 갈게. 그럼 전 돈 3천 원 남아요. 안주를 사고도 돈을 벌었네. 그나저나 정수야 입이 너무 텁텁한데. 야, 나 껌만 하면 씹자 껌. 껌. 아, 잘리토 이거 하나 남았다 먹어라. 아, 이거 하나 남은 걸 주냐? 에이, 이거 어디다 버리지 근데 이거? 그 껍데기 나 줘. 아니, 잘리토 껍데기 갖고 가서 뭐 하시길래? 아, 여기다 얼음 얼릴 거야. 이게 저기 커피빈 얼음이야 이게. 커피빈 얼음이. 아, 야 영재야. 야 빵에다가 잼 찍어 먹을래? 아 잼 찍어 먹어야지. 그 꼬다리 나줘. 이거요? 나줘. 어 이거 가져와서 뭐 하시게요? 야 나 결혼 반지 없어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이쁘네. 아 심심하다. TV 틀어봐. TV 틀어봐봐. 자 지금 저기 코미디빅 할 시간 아니야? 코미디빅 좀 틀어봐. 어 코빅도 아세요? 내가 코미디빅 팬이요. 난 거기 그렇게 김국주가 그렇게 웃기더라고. 이국주예요 아저씨. 그 김국주가 두 놈을 맨날 달고 나와갖고 김국주가 거짓말하면 두 놈이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쳐. 네. 한 번은 김국주가 해운대에서 새우깡 갈매기 주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번호 따갔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옆 놈이 이렇게 치더라고. 야, 아저씨 저거 이국주가 남자한테 번호 따인 거에 웃긴다는 걸 아시네요. 아니지, 김국주가 갈매기랑 새우깡을 나눠 먹었다는 게 웃긴 거죠. 아이 저기 요새 이씨 저기 텔레비전 하는 거 그거 보았어? 그 젊은 애들 잔뜩 나와갖고 그 막 말을 막 쑤다맨 마냥 막 시부렁시부렁 막 빨리려면은 잘하면은 목걸이를 주고 묻으면은 탈락하고. 아, 그 프로 제목이 뭐더라 그게? 저기 소민이 어머니? 예 맞아. 소민이 어머니. 어머니요? 아 이거 쇼미더머니죠. 그게 8까지 나왔더라고 소민이 어머니가. 오, 야 네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다 드라마. 어 호텔 델루나 한다. 아, 이건 뭐라고? 봐야 돼. 그 드라마 제목이 뭐라고? 호텔 델루나요. 호텔을 데리러 와? 아니 호텔을 누가 데리러 와? 아니 드라마 제목이에요 드라마 제목. 호텔을 안 데리러 와. 저기 민박집이나 봉고차로 데리러 오지. 민박 아니... 잡으면은 저기 터미널까지 봉고로 인스타 나가와. 아 그래요? 그게 데리러 오는 거예요. 남도 알려줘. 호텔을 안 데리러 와. 아 그래요? 아 제목 호텔 델루나요 델루나. 아니 그 저기 드라마가 뭐 하는 드라마예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호텔에 뭐 귀신 나오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호텔 귀신 나오면 누가 가 거기를? 그 소문나 왜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해? 그 소문나. 아니 호텔 주인은 저 전세 사토라고 호텔 전화한데 드라마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야, 그만해. 그 사람 빚에 빚더미가 또 앉게 된단 말이오. 아이고. 상권이 그 동네 상권이 다 죽어. 그만해. 아니 누가 그런 귀신을 나... 얼른 전화해. 아이 그거 어디서 하는 거야? 그만해. TVN이요. TV행에 전화해서 빨리 끝내라 그래. 안 된다고 그렇게 소문내면. 야 진짜 니들은 그 어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전화기를 꺼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오. 아, 이건 니들이 잘못했어. 얼른 전화는 얼른. 잘못했으니까 이거 서비스로 갖고 가. 아이 뭔 소리야.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아 아우 요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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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마시냐 저 시대. 어, 아우 입에 똥냄새 나서 끔 하나 사 먹을래. 아, 네 오셨어요? 껌 들어왔어. 그거 아카시아 껌. 네. 그리고 운당 껌 하나씩 갖고 와. 네 천 원이요. 카드 되냐? 아니 카드 되죠 다 돼요. 어 이 바른 장사꾼이야. 짜자. 네. 어? 이거 한도 초가 나오는데요? 그래? 네. 그 운당 껌 하나 빼봐. 네 뺐어. 어. 네 됐어요. 아, 됐어? 어우 며느리가 한도로 500원 해놨네. 아유 효녀 났다. 아이고 그 새끼 그거 그 공부 열심히 하라니까 좋은 여자 만나갖고야 애비. 아유 이런 거 시키지 마 자식아. 이거 왜 나한테 시켜 그래. 이건 네가 산 거잖아. 아 진짜? 아우 미스테이크. 내가 요즘에 이렇게 까박까박한다고. 요즘에 그 있잖아 그 음식물 처리기인가? 응. 그 냄새 안 나게 그거를 내가 모아가지고 하나 딱 장만했어. 아우 그런데 내가 음식을 냉기질 않더라고. 아... 아우 나 정신이야. 아니 근데 물쓰고 그래? 응. 나도 저기 집에 비데 좀 쓰려고 비데를 샀는데 그렇지 집 화장실이 푸세식이더라고. 아우 그 컴퓨터 책상에 놨어. 아 이씨도 그려? 깜빡 온다고 그게. 아니 나도 얼마 전에 그 비싼 돈 주고 김치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어 아니 내가 어릴 적부터 김치를 못 먹더라고. 아우 김치도? 아, 나도 남자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머나! 아니 이제 손에 들고 온 거 이건 뭐여? 더? 어이 그 뭐야? 딸기 뚝뚝 쌉플레스. 뭐라고? 아주 쌉플레스다 이게 자식아. 아. 애들 먹는 거니까 떼까우. 떼까우해서 아들이 딱 하나 갖다 준 거야. 아, 떼까우 한 거요? 떼까우셔 이게. 쌉플레스. 어? 한잔 먹을래? 아이 그래요? 그거 먹어봐. 먹어봐. 아 친구 그래 뭐 시원하게 한 잔. 아유 고마워. 그럼 자식아. 아, 야 이게 참. 아우 시원하겠다. 응? 그 나 한 모금만 하면 안 될까? 우리 며느리는 이걸 사주질 않았어. 무슨 소리야? 이거 네가 사줬다며 아들이. 아, 내가? 그래요. 근데 왜 뽀려가 이 새끼야. 자식이 지가 사 먹으면 된 자식이 말이야. 야 자식아 네가 먹으라고 준 거잖아. 그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머나. 야 근데 저기 오늘 우리 동네에 그 6시 내고양 좌룡언디야. 아이고 그래? 6시 내고양 그 청년회장 나 팬이요. 아니 너가 팬이냐? 다 팬이지. 야 우리 그럼 텔레비 나오지. 아줌마다 아저씨다. 아이고 6시 내고요. 맞아 맞아. 아유. 아, 아우 최고. 아이고. 아.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셔요. 아, 안녕하세요. 팬이요 6시 내고양 청년회장 김용명이에요. 아, 잘해. 저기
어르신들 이 마을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저기 김PD 그거 갖고 와, 그거 특산품 먹는 거 자세히 찍어. 어, 이거 특산품이니까. 아주. 예, 먹는 거. 자, 이게 찍게. 우리 동네 이게 특산품인데 이게 예. 하나가 이제 먹다 이게 둘이 싹 다 가도 모르는. 아, 그러시구나. 이게 아주 야. 맛있다고요. 야, 예, 아버지 이거 특산품 자랑 좀 해주세요. 어? 자, 저희 동네는 아직 특산품이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특산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아버지 기억이 감감을 하신가 봐요. 기억. 감감을 하네.